몸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사람이 치유해주기 때문이겠죠. 사람도 자연도 순수해서 더욱 아름다운 땅 태국. 그래서일까요? 태국은 전 세계 여행자들이 살아생전에 꼭 한번 방문해야 하는 나라로 꼽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이 뱃나이, 괜찮아 라고 말하는 태국 사람들의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겠죠. 자연과 순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착한 마음씨, 마음이 평온해지는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순수한 땅,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람들. 이게 뭐 볼 게 있다고. 이 만성비어 무엇보다 날씬한 몸매에 미소가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이곳. 오늘은 화려한 패션과 바람직한 몸매를 뽐내면서도 순박한 미소가 매력적인 여성들을 만나러 우본 라차타니로 출발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 새끼들. 내가 걷고 있는 이곳은 태국 이산 지방의 한적한 시골 주택가. 외국인은 찾아볼 수 없어서 진정한 로컬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야. 그나저나 로컬 분위기고 나발이고 찌는 듯한 무더위와 허기짐으로 인해 근육질의 단단한 몸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지.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뒷골목을 헤맨 지 20여 분이 지났지만 근처에서 식당은커녕 편의점조차 찾을 수 없었어. 결국 절망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려는데 한 육덕진 아줌마가 하회탈처럼 웃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사디캅. 헤이 라이. 질문에 엉뚱한 답을 했지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더욱 환하게 웃는 그녀. 그러나 그녀는 기초적인 영어조차 몰라서 나도 기초 태국어로 말했지. 마음 같아서는 본인의 집에서 따뜻한 10첩 반상을 차려주고 싶은 그녀. 마음은 고맙지만 뒤에는 언니도 있길래 부담스러워서 서둘러 자리를 떴어. 그렇게 그녀가 알려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온 그녀는 대뜸 휴대폰을 내밀더니 번호를 물어보더라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번호를 건넨 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20분째 걸으니 그녀가 알려준 대로 순이 호텔과 야시장이 내 눈앞에 펼쳐졌지. 따뜻한 한 끼 식사가 간절했던 나는 서둘러 음식을 찾아 뛰었고 그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메시지 도착 알림음이 울렸어. 아 나씨 배고파 돼지겠구만. 그리고 또 아폴로는 뭐야 이거 불량 싶으니까. 덥고 배고픈 가운데 그녀의 문자를 받으니 연락처를 알려준 게 후회가 되더라고. 당장 허기진과 갈증을 가시는 게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답장도 하지 않은 채 야시장 내 음식 코너로 왔어. 한국의 유명 개그우먼이 쌀국수를 팔길래 호기심에 멈춰섰지만 MSG 투성이의 인스턴트 국수라는 걸 확인하고 그냥 한식집으로 향했어. 특이사항으로 이곳 야시장 옆에는 이렇게 한국 분식집이 영업 중이었고 이곳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흡입하며 기력을 보충할 수 있었어. 비록 오리지널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달 만에 한국식 매운맛을 맛보니 방전된 나의 육체와 영혼의 배터리가 다시 100% 채워지는 기분이었지.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 후 입가심을 하고자 야시장 내 주막집으로 왔고 아까 만났던 아줌마에게 문자가 왔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까먹은 상태였어.
물론 친절하게 길을 알려준 그녀가 고마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서로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만나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기분 좋게 맥주도 마시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들려오는 메시지 알림은 아니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만나서 뭐하고 놀자는 거야. 아이씨. 하지만 이렇게 애원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져서 택시를 불러 그곳으로 향했어. 我们停在这里，似乎。